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세일러입니다. 우리가 그 셀프 세차를 하다 보면 프리워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프리워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압축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하나는 포맷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좋아요. 네. 네. 아, 기존 포맷 어딨죠? 기존 폼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죠? So big! 야, 이거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세탁시장이 좀 발달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좀 넓혀지다 보니까 유튜버 한 분께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폼렌스를. 어허,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이거? So cute! 어. 카바이네, 나락장! 뭐야, 그게? 뭔데? 미친놈이야, 뭐야? 제가 세일러를 하기 전에 원래 기계 전공을 했었어요. 이 셀프 세차 용품을 셀프 세차 용품이 아니지. 세차장을. 세차장을 만들고 이런 실내 세차장도 만들 줄 알고 기계까지 전부 다 만들 줄 알고 분해 조리까지 저는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런 저도 생각을 못한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아, 기발해 진짜. 진짜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을 우리 유튜버 수자기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손재주가 엄청 좋아. 도자기 만들고 우리 컵도 새알람 컵도 선물해 주시고 이 기계랑 뭐 밀링이랑 선반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기계들도 잘 다루시고 손재주가 진짜 좋아가지고 디테일링 시장에 없던 아이템들을 이렇게 혼자 스스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이템이 너무 기발해가지고 유튜버 대 유튜버 입장에서 그거 한 번만 저 줘보세요. 나도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아니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폼 너무 귀여워. 야, 니가 들고 있으니까 뭐. 진짜. 아, 저 니가 들고 있으면 뭐 쥐며 터지겠네. 아이고. 우선은 이 폼렌스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약품 몇에 물 몇 넣어가지고 희석비가 이렇게 만든지 확인하고 맞으면은 이제 그래서야 막 이게 쏘고 또 무겁고 헹굴 땐 이거 진짜 입구는 좁은데 통은 커가지고 거품 계속 나와서 건드려야 되고 3PH 하려면 다시 이제 또 앉아가지고 이제 또 희석비 맞추고 또 이제 뭐 계란컵까지 써가면서 이런 거 맞추고 눈금 맞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죠. 세일러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거 다 똑같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 다 거기다 진짜 맨날 써봐야 아는 정도다. 비싸고 싸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성비 좋은 걸 쓰세요 했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 가성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총 다 했을 때 가격이 5만 원 정도 합니다. 5만 원. 근데 이미 뭐 이 포맷스 통이 있다. 난 이미 이 큰 거 세일러 영상 보고서 뭐 부드라이즈를 샀든 뭐 오토바드를 샀든 가성비를 샀든 있다 하면은 얘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대로 그냥 바꿔 끼기만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스트로가 길긴 한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밀수를 알 수 있게끔 선이 돼 있고 하나는 투명색으로 일단 따로 그 뭐랄까요 계량되는 그런 필수성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는 얘는 이제 내화학성이 좀 강한 녀석. 산성하고 알칼리를 쓸 때 사용하는. 얘는 이제 뭐 내화학성이 좀 안 좋아서 뭐 중성만 쓰세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성을 막 쓰다가 요만큼 남으면은 그대로 그냥 내려주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랬을 때 이제 변색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 수사기님도 이제 조심하더라고요. 혹시나 변색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얘로 이제 알칼리 써라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로 알칼리 써서 같이 써볼게요. 그래요. 구성품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송됐을 때도 이게 완결입이 다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통만 꽂아서 쓰면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일단은 사용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알칼리성을 뿌렸으니까 이거 빨리 헹구고 잠깐만요, 좀 헹구고 올게요. 네. 자, 써주세요. 고압수는 차에 써는 거구나. 사람에겐 안 된다. 이제 알았네요. 생각보다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희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원액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 정도 차량으로 가지고서 한 절반만 있으면 충분히 쏩니다. 웬만한 중형 SUV도 절반 정도면 제가 보기엔 나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세차용품은 그 희석비를 잘못 맞추면 막 변색이 일어나거나 자동차의 도장이 뭐 어떠거나 왁스 코팅이 벗겨지거나 어떠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사실 그러한 제품들이 없죠.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포맷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원리가 뭐냐면은 얘를 이제 고압골을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럼 고압골의 물은 세게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세게 나가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 왜 창문 열고 담배 피우면 고속도로에서 막 100km 운전하다가 담배 딱 피면 담배 여기서 쑥쑥 빠져나가잖아요. 그 원리를 보면 돼요. 아. 물이 힘차게 싹 지나가면은 물 때문에 끌려올라간 이 월액들이 나가면서 희석이 되면서, 이제 거품형 때문에 난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포맨스 필터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개, 이제 물과 월액 팁이 만나면서 그냥 만나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희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라면땅 같은 그 포맨스 필터에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팍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차기 시작을 하면서. 발생을 하면서. 그렇지. 여기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물이 더 많이 나가서 원액이 적게 나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원액이 조금 더 많이 나간다. 그래서 결론은 이 녀석의 이제 희석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스로 해놨을 때 10대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쓰면서 막 그 희석비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쓰면 너무 아깝지 않으면 압축 분무기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원리가 얘가 끌려올라가려면 이 호수 구멍이 크면은 고압수가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양들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팁이 있어요. 정말 고압수는 세게 팍 100바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넓으면 그만큼 많이 먹은 거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 발생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희석비까지 완벽하게 맞췄다. 이거 제가 보기엔 직접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바늘 정도로 이렇게 뚫으면은 딱 그 정도입니다. 바늘 정도. 정말 얇은. 정말 얇아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 거고요. 꺼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아 확실히 1대 12여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촌촌하게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언어 포맨스랑 마찬가지로 이게 분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좀 여유있게 팁을 준 것 같아요. 이 노즐 자체가. 네. 보이나요? 뭐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가겠죠? 오래기. 아, 딱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취향에 맞게 살짝 잘라가지고 사용하면은 원액까지 쭉 끝까지 쭉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맨스가 이런 경우들이 고장이 잘 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왜 저렇게 좀 뭔가 변형된 것들은 고장 날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절대 안 납니다. 장담컨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기 라면땅 안에 들어가 있죠. 라면땅. 자, 교체하는 방법이 이 영상에도 올려놓겠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이 라면땅을 교체해 주기만 하면은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습식 코팅도 해볼까요, 우리? 어, 좋아요. 우리 습식 코팅제 원래 분사하고 포맨스 바꿔서 다시 끼고 한 거잖아요. 얘는 어차피 약 다 쓰고 그대로 다시 한 거거든요. 되지 않을까? 이게 여기 빈통에 네. 공기 압력이 차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서 고압수 누르실? 고압수 누를게요. 이것뿐만 쭉 헹궈볼게요. 네네네. 하나 둘. 오케이 스탑. 자 원액 분사 팁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작동하고 있지. 뭘 빨아들일까? 공기요. 그러면 나중에 풀 때 어떻게 된다? 이건 3대 400 이상부터 풀 수가? 어 봐봐 여기서 안 풀려. 아~ 지금 있게 풀리잖아요. 아~ 공기를 매겨준 다음에 풀어야 이제 풀린다. 아 나 너무 약이 많이 묻었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압력이 차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이게 꽉 꼬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 못 풀겠어요 해서 문의사항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이 그래요. 다 남으면 바로 꺼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원래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어? 자, 이 포맨스 아까 원액 분사를 어느 정도로 할까 하고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요 정도씩 뱉어냅니다. 보여? 네. 국성의 오줌발 같네. 어, 정확하지. 그렇게 표현하니까 딱 맞네. 잠깐. 국성의 오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싸네. 아이고, 잘 싸네.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새알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죠. 우리 수작이님 포맨스가 이 달팽이 연구소에서 나온 게 과연 코팅용으로 썼을 땐 또 어떨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화장품 그러니까 3PH까지 하고서 다시 오겠습니다. 일단은 3PH에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 화장품 준비할게요. 네.
3.5부터 입성이 되구만. 일단은 투명 감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아, 약간 타이레놀 병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브루펜 싫어. 먹어야 돼. 아, 안 먹어. 줘봐. 아, 싸보시? 응. 네, 아 소기 써먹기도 하고. 가볍지 근데. 오 진짜 그냥. 그냥 솔직히. 고압수 소드머랑 무게가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조건 든 느낌 아니야? 조건 진짜 가장 너무해서 진짜 이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 만약에 눈 감고서 맨 처음 잡아본 게 이거다 하면 이거 고압번이 하면 아, 할 정도? 아 맞아. 게다가 이거는 여기 쇼건이지만은 세차 않고 보통 긴 이런 건이잖아요. 네. 그거 뭐 아, 그 정도 되겠다 진짜. 아 긴 건 진짜 그 정도 되겠다. 이 경우에 진짜 무리가 없어요 무게가. 일단 여성분들도 쓰기엔 되게 진짜로 이 정도면은 여성분들도 한손 컨트롤 될것 같아요. 어 진짜 충분히. 일단은 폼렌스를 사용했을 때 좋은 장점은 앞쪽 분무기가 닿지 않는 모든 곳까지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정까지 구석구석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는 구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앞쪽 분무기를 잘 안 씁니다. 비싼 전동 분무기로 안 써요. 그냥 폼렌스 있으면 솔직히 쓸 일이 없습니다. 좋아요. 뭐 찾으세요? 네, 보냈어. 금방 한 거 이제. 아 진짜. 아 이건 좋다 진짜로. 진짜 이게 진짜 생각보다 세차 시간을 많이 줄여주네요. 뒷정리도 그렇고. 아 뭐야 다 헹군 거야 이제? 네, 그, 아, 진짜 농담 아니라 한 세 번만 뒤집어서 헹궈주면 끝납니다. 와. 그리고 수작이님 뭐 말씀대로 뭐 변색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뜨거운 물에서 김 찬 거거든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 폼렌스가 진짜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해줄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오히려 큰 거보다는. 그리고 이 폼렌스를 쓰면 이제 희석 비율을 이제 몰라도 되니까. 어차피 맞춰져 있으니까. 오. 그리고 좀 애매하고 싶으면 이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지. 세안함이 세치, 대한민국에 있는 세치제품 모든 걸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어떤 브랜드 신제품 폼렌스에서 뭐 나왔다 하면 딱 봐도 가격은 이미 다 알고 있다만은 그 이걸 많이 사본 입장에서 안단 말이죠. 사실 이게 뭐 감성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남자는 15만원짜리를 눈가 꼭 감고 샀잖아? 그때부터 그냥 다 좋아 보여 그냥. 아 그렇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단점 안 나와. 그래 네가 막 나한테 야 그거 뭐를 비싸게 사? 얘도 뭐 아니야 그래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원을 이용해도 하고 직접 본인의 이름을 걸고 아 수작이의 달팽이의 연구소 그다음 유튜버가 만든 거라 진짜 누가 소비자를 더 생각했을까 하면 저는 수작이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영상을 하다 보면 또 배우는 점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쪽에 좀 더 생각을 잘 하셨겠죠. 아무래도 우리도 그런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까는 참 아쉬운 이야기도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는 수작이님한테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 다른 유통업자분들한테 먼저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리뷰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수장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고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아마 지금 시간부터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계속 이거 연구하고 있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이제 만들다가 이제 아이템도 뭐 어디서 갖고 오고 어떻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서 만든 이 파이수도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 한 엄청 큰 이름만 되면 알 만한 업체가 가서 이 아이템을 먼저 보고 이거 걔한테 주지 말고 단독으로 나한테 줘라. 계약하자. 돈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직접 통화를 했지만 한숨을 진짜 너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진짜 소비자들이 생각해서 자기도 아마 이걸 써봤을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걸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버가 아이템까지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들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다시
이런 거를 돈으로 때려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클까요? 진짜 힘 빠지기는. 우리가 직접 변해봤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압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튜버를 다루고 어떤 취급을 시켜버린 다음에 어떻게 뺏어가는지도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유튜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걸 정말 고뇌하고 막 정말 진정성 있게 아이템 만들어도 안 돼. 성공 절대 못 해. 디테일링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영향을 가장 많이 뽐내고 있는 거는 이제 디테일링 카페와 유튜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 그리고 뺏겨본 것도 많기 때문에 알고. 뭐 이 아이템이 정말 나는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 뭐 진짜 돈 10원 하나 안 받고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 댓글에 수작인님 링크를 제가 직접 남겨드릴게요. 정말 하늘의 맹세코 뭐 광고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이쪽으로 해주시면 또 어떨까. 그리고 수작인님은 할인해주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고 더 좋은 아이템 많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답을 하면은 그 문화가 진짜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다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도 더 좋은 디테일링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아이템들이 있고 또 어떤 브랜드가 됐든 유튜버가 누가 됐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이제 또 바빠요. 1분 갈 준비해야 돼. 1분 갈 준비를. 아 진짜 캐리어 싸대. 맞지 좀 마요 나를. 짐 싸야 된다고?